수포자를 위한 게임사. 짜잔. 이번 시간은 이 벡터의 외적의 방향과 좌표계의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지금까지 지난 영상에서 벡터의 외적의 공식과 성질 그런 거에 대해서 다뤘었잖아요. 그래서 벡터의 외적은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나오고 내적과는 달리 하나의 벡터가 나오게 되죠. 그렇게 해서 나오는 벡터의 외적의 방향은 왼손 좌표계냐 오른손 좌표계냐에 따라서 다르게 됩니다. 지난 영상에서 좌표계가 왼손 좌표계 아니면 오른손 좌표계 그렇게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벡터의 내적 같은 경우는 이게 하나의 스칼라 값이 나오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 외적 같은 경우는 하나의 벡터가 나오기 때문에 왼쪽이냐 아니면 오른쪽이냐 그거에 따라서 좌표계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근데 사실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이거에 따라서 수식이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만약에 외적의 수식이 두 가지가 있다 그러면 오히려 더 혼란스럽겠죠. 어찌 보면 외적의 1과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그건 사실 사람이 인식하는 거지 이 숫자 공간, 선형 공간에서는 왼쪽, 오른쪽 그런 기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양의 방향이냐 음의 방향이냐 그런 것만 존재하죠. 그래서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그건 사람 기준의 방향인 거지 수학 공간에서는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그런 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양의 방향을 앞으로 할 건지 뒤로 할 건지 X축으로 양의 방향을 이쪽으로 할지 이쪽으로 할지 그런 것들은 다 사람이 정해서 엔진이 정해서 그거에 따라서 왼손 좌표이냐 아니면 오른손 좌표이냐 그게 결정이 되는 거고 게임 엔진 아니면 3D 툴마다 왼손 오른손 그것들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를 들어 유니티 같은 경우는 Z가 양의 방향이 전진 앞방향이고 X축으로 양의 방향이 오른쪽인 거고 Y축으로 양의 방향이 위쪽을 가리키게 되죠. 언리얼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데요. X의 양의 방향이 전진을 의미하고 Y의 양의 방향이 오른쪽을 의미하고 Z의 양의 방향이 위를 가리키게 돼요. 하지만 유니티와 똑같이 왼손 좌표계입니다. 단지 왼손 뭐 Z, X, Y 이거를 요렇게 놓냐 요렇게 놓냐 그런 차이인 것 뿐이고 왼손 좌표계인 것은 마찬가지예요. 단지 동일한 좌표계지만 위를 어느 축으로 할 거냐 그 차이인 것 뿐이지 언리얼이나 유니티나 왼손 좌표계인 건 다 똑같아요. 다만 언급했던 것처럼 뭐 3DX라든가 블렌더라든가 뭐 각가지 여러 툴들이 있는데 이런 툴들은 다 왼쪽 아니면 오른쪽으로 나누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개념들을 알고 있어야 뭐 맥스를 만졌다가 마일 만졌다가 블렌더를 만졌다가 유니티를 만졌다가 그러면 뭐 후딘을 만졌다가 여러 가지 툴 사용할 때 서로 헷갈리지 않고 사용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